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.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. 2019년 12월 11일부터 새로운 자진 출국 제도 시행. 본부는 자진 출국 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와 자진 출국이나 단속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새로운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합니다.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, 범칙금 처분 및 입국 금지 면제, 자진 출국 자에게 자진 출국 확인서 발급, 일정 기간 경과 후 단기 방문 C3 90일 단수 비자를 발급하여 재입국 기회 부여. 2020년 7월 1일부터 자진 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, 미납치 입국 금지. 2020년 7월 이후 7개월간은 원 범칙금액의 30%, 그 이후에는 50% 부과.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입국금지 면제, 범칙금 미납 시 2020년 7월 이후 3개월간은 입국금지 1에서 10년 적용, 그 이후에는 3에서 10년 적용. 2020년 3월 1일부터 단속된 경우 범칙금 부과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,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입국금지 6개월에서 1년 적용, 범칙금 미납 시 영구 입국 금지. 불법 고용, 취업, 근무처 변경 절차, 미이행 등 자진 신고 기간 운영. 중소 제조업체 불법 고용, 취업, 자진 신고제 2020년 3월 31일까지. 농어촌 불법 고용, 취업, 자진 신고제 2020년 1월 15일까지.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이행 자진신고제 2020년 3월 31일까지 이상입니다.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주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거 아니에요?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지금 불법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분이 계신가 싶은데요. 한족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한족들한테 좋은 또 소식이죠, 이거. 갔다가도 다시 또 올수 있어가지고. 저는 아직, 이거는 아직 무슨 동포를 대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모든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예, 그, 암튼, 근데 이 솔직히 좀 이전에 자진 신고제하고 좀 많이 좀 바뀌었죠? 예,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